영성과 기도. 찬미 예수님, 그때 예수님께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기도하셨다. 거룩하신 아버지,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키시어 이들도 우리처럼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저는 이들과 함께 있는 동안 아버지께서 저에게 주신 이름으로 이들을 지켰습니다. 제가 그렇게 이들을 보호하여 성경 말씀이 이루어지려고 멸망하도록 정해진 자 말고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저는 아버지께 갑니다. 제가 세상에 있으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들이 속으로 저의 기쁨을 충만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저는 이들에게 아버지의 말씀을 주었는데 세상은 이들을 미워하였습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라고 비는 것이 아니라 이들을 악에서 지켜주십사고 빕니다. 제가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이들도 세상에 속하지 않습니다. 이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저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저도 이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찬미 예수님, 오늘 복음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잘 새겨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시작을 이렇게 하죠. 일단 예수님께서는 당신 동작으로 눈을 들어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이 사실 딱히 뭘, 그러니까 어떤 특정 행동이 당신에게 필요해서라기보다는 예수님은 항상 제자들에게 하나의 교육적인 효과로 그런 행동을 드러내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눈을 들어 기도하시는 것은 이제 하느님과 소통하고 있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시작점은 거룩하신 아버지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삶에 대한 열망, 이것이 오늘날 신앙인들에게 많이 부족한 겁니다. 적지 않은 성당에서 여전히 잡음과 소음이 들리는 이유는 거룩함을 추구해서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거룩함은 추구하면 추구할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성당이 고요해집니다. 이렇게 싸우는 사람들 봤습니까, 혹시? 네, 오늘, 네, 목주기도 25단 바칠기다. 네, 니보다 많이 바칠기다. 이렇게 싸우는 사람 봤습니까? 바치면 되잖아요, 그죠? 누가 뭐라 합니까? 선을 더 추구하겠답니다. 나는 가난한 사람을 돕겠답니다. 누가 그걸 말립니까, 그죠? 바오로 사도는 서간에서 거룩함을 막는 법은 없습니다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 반대는 존재를 하죠. 1등 자리는 하나뿐인데 거기로 올라가려면 상대 후보를 깎아내리든지 비방을 하든지 서로 욕을 하든지 해야 됩니다. 국가의 권력은 한 자리뿐인데 그것을 서로 다른 당들이 취하려면 서로 미친 듯이 욕을 해야 되고 비난을 해야 되고 흠집을 잡아내야 하는 거죠. 거룩함은 누구에게나 허락되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 거룩함은 어디에 존재하는가? 그 거룩함은 어떻게 얻어내는가?
오직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하느님이 거룩하시고 우리는 하느님에게 다가서고 마음을 돌리고 그분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에 눈뜨면서 그 거룩함을 나누어 받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이들이 하나의 목적으로 뭉칠 수 있는 겁니다. 비로소 한 본당에 있다고 하나가 아니죠. 그죠? 그냥 사람들을 끌어모아 놨다고 해서 하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오합지졸. 예? 당나라 군대란 얘기지. 예? 같은 자리에 그냥 머물러 있다 하지만 서로 뜻을 달리하면 그건 분리된 사람들입니다. 정반대로 지구 반대편에 있어도 같은 뜻으로 움직이면 그 둘은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것은 올바른 목적지를 상정을 하고 그 목적지를 향해서 함께 나아가려고 애쓸 때야 비로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 된 이들의 대표격의 예들을 하나 보여드릴게요. 멀리 갈 필요도 없습니다. 일독서입니다. 지금 이 에페소 교회의 원로들에게 바오로 사도는 하나 된 사람으로서 그들에게 필요한 충고를 하고 그들은 떠나가는 바오로를 기리며 눈물을 흘립니다. 만약에 그들의 마음이 갈라져 있었더라면요, 바오로 사도가 떠나는데 그들은 속 시원했을 거예요. 아이고 저놈의 인간 인자가 간다. 네 성당서 술 먹지 마라케, 뭐 하면 안 된다케, 뭐 하면 안 좋다케, 내가 성당에서 발을 못 보지 가시방석에 앉아 있는 것 같더라. 아이고 인제가 이렇게 내 속이 다 시원하네. 그러면 마음이 갈라져 있었던 거죠. 그가 하는 말이 귀짠등에도 들어가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바오로 사도는 이렇게까지 표현을 합니다. 일단은 시작은 또 이렇게요. 일독서의 시작 부분은 이래요. 여러분 자신과 모든 양떼를 잘 보살피십시오. 우리 교회의 원로분들. 여기도 우리 전부 다 사실 원로분들 아닙니까? 그죠? 나이 지긋하신 분들이 한둘이 아니잖아. 예? 근데 양떼만 돌보십시오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신도 먼저 우선적으로 돌보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도 잘 돌보고 양들도 돌보아야 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가서 양떼를 해칠 것임을 나는 압니다. 제가 앞서 하느님의 거룩함을 설명을 했죠. 그죠? 그리고 그 거룩함은 하느님의 고유한 속성이라고 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하느님의 고유한 속성인 거룩함은 진리로서 얻어내는 겁니다. 오늘 복음의 후반부예요. 읽어드릴게요. 저는 이들을 위하여 저 자신을 거룩하게 합니다. 어떻게 하는 게 거룩하게 하는 걸까요? 이들도 진리로 거룩해지게 하려는 것입니다. 뭐가 진리인데? 앞에 적혀 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의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올바로 듣고 1차적으로 일단 들어야지. 그죠? 말씀인데 들어야죠. 근데 사실 우리는 평소에 뭘 듣고 있죠? 세상의 말씀들을 잔뜩 듣고 있습니다. 그죠? 예. 그러니 아버지의 말씀이 들어올 시간적, 공간적 여력이 하나도 없어요. 아버지의 말씀은 그냥 먼지 쾌쾌하게 성당 제대 위에서 먼지나 막 먹고 있고, 여러분들의 성경책은 전부 다 어디 구석대기에 먼지나 묻고 있고, 시간도 배정하지 않아요. 유튜브는 잔뜩 보는데, TV는 잔뜩 보는데, 하느님의 말씀을 내가 잠잠히 앉아서 읽는 시간은 할애하지 않는 거죠. 자, 사나운 이리들이 바오로 사도가 떠나고 난 뒤에, 바오로 사도는 하느님의 말씀에 가까이 있는 존재이고 그래서 그 자신을 거룩하게 할 줄 아는 사람이며 또한 주변에 자신이 돌보는 양들도 거룩함으로 이끌 줄 아는 존재겠죠. 그러니까 일종의 방어막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이제 그 방어막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느냐? 사나운 이리들이
그 양들을 해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럼 사나운 이리들은 양들을 어떻게 해칠까요? 막 날카로운 이빨이 있어가지고 막 하고 막 그죠? 마이 강세이가 뭐 어디 다리물만 막 얼마 전에 무슨 신혼부부가 놀러갔다 그죠? 개가 공격해와가지고 막 개도 물리고 마누라도 물리고 막 난리 났더만. 사나운 일이. 하지만 바오로사도가 지금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은 영혼의 사나운 일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영혼의 사나운 일이들은 어떤 공격수단을 갖고 있는가? 죄송합니다. 영혼의 이리 때는 어떤 공격수단으로 여러분을 해칠 것인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첫째, 이걸 잘 익혀놓으면 그걸 조심할 수 있겠죠. 진리를 왜곡하는 말을 하는 겁니다. 이게 뭘까요? 자, 내가 어제 저녁에 오렌지를 까먹었습니다. 헌데 누군가 갑자기 저한테 문득 물어요. 그래서 신부님 어제 뭐 먹었어요? 근데 내가 오렌지를 먹었다라고 말해야 되는 걸 뭔지 몰라가지고 뭐 오렌지 비슷한 내 어제 귤 먹었다 귤. 아직도 그 기억이 나는 건 귤 먹었다. 자, 저는 그러면 사실을 왜곡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한 걸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건 거짓말이 아니에요. 거짓말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자, 한 자매가 뭔가 색다른 옷을 입고 왔어요. 그런데 어떤 자매가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봅시다. 어머야, 우리 자매 이 단단히 차리 입었네. 오늘 어디 섬 보러 가나. 자, 겉으로 봐서는 그 자매를 칭찬하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그 내면에는 전혀 다른 것이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모든 이런 표현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에요. 착각하시면 안 돼요. 지금 저는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자매의 속에는 지금 저 자매가 굉장히 세미나고 있습니다. 사실 칭찬해 줄 의도가 하나도 없어요. 하지만 1차적으로 기분을 좋게 한 뒤에 이야기를 하면서 나중에 은근히 돌려까는 거 있잖아요. 그죠? 1차적으로 이쁘다 해놓고는 와서 옷의 상표를 뒤적거려 보더니 막 아이고 이거 중국제네 아이고 하면서 상대의 기분을 팍 상하게 만들어버리는 악한 의도를 지니고 있는 사람. 이 자매는 솔직한 이야기들만 했어요. 예? 1차적으로는 뭔가 남다른 옷을 입었다는 이야기를 사실을 얘기했고 그리고 상표를 뒤적거려서 이게 중국제라는 것도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의도가 자체가 뭐예요? 그가 괴로웠으면 좋겠어. 이 둘의 구분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진리는 바로 그 내면에 숨어 있는 것이 진리지 겉으로 뭔가를 잠깐 잘못 표현했다고 진리가 왜곡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사나운 이리 때들은 이미 우리 가운데 함께 하면서 자신의 그 세치혀로 온갖 종류의 이간질, 사람들 사이의 가십거리, 누군가의 험담 이런 것들을 즐겨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자기들이 만족감을 얻기 때문이죠. 잘 따라오고 계시나 모르겠다. 맹숭맹숭 쳐다나 보시는데 오늘 따라 왜 이래 또 사람도 또 적게 와 그죠? 네.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수요일 미사를 오전으로 땡겨도 되겠구만. 아니 뭐 새벽 미사를 하든지 그죠? 네. 여 참여한 사람 없잖아 지금 여 계신 분들 중에는 몇 명 안 되죠? 뭐 이떻게도 하여튼 첫 번째는 그렇게 진리를 왜곡하는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이 됩니다. 진리를 왜곡하는 거예요. 사실관계를 잘못 얘기했다 이게 아니라 내면에 존재하는 의도 자체가 어둠을 향해 방향 지워져 있는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흔히 사람들 사이를 갈라놓고 의심하게 만들고 비난을 던지게 만드는 겁니다. 거룩한 이들은 1차적으로 침묵을 즐겨합니다. 이야기를 잘못 꺼내느니 차라리 침묵하기를 선택하는 거죠. 자, 이제 두 번째 하나만 더 외우고 끝낼게요. 두 번째는 이겁니다.
자기를 따르라고 제자들을 꿰어내는 사람들이 생겨납니다. 우리는 신앙이라는 범주 안에서요, 어디를 향해서 누구든지 이끌어야 하느냐면, 우리는 어디까지나 이 길가에 서 있는 표지판들이 있잖아요, 그죠? 뭐 대장길, 용봉 몇 길, 그건 전부 다 자기에게 다가오라는 게 아니라 자기를 보고는 그 목적지를 찾아가라는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어제 오전에도 제가 용봉을 막 돌아다니면서 이거 몇 번지고 이거 몇 번지고 하면 집 앞에도 뭐가 붙어있고 길에도 이 표지판이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내가 그 표지판에 적힌 숫자대로 그 표지판으로 가는 게 아니죠. 그 표지판이 가리키는 대로 가는 거죠. 우리 모든 신앙인은 어디로 사람들을 이끌어야 하느냐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하느님께로 사람들을 이끌려고 자기들이 거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저도 잠깐 여기 인생의 그 긴 시간 속안에 길다면 길고 짧다면 엄청 짧은 시간이잖아요. 끽해봐야 3년, 길어봐야 뭐 5년 될 거 아닙니까? 그죠? 몇 년이 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교구에서 알아서 하겠죠. 제가 여기 머무는 동안에 여러분들을 저한테 이끌려는 게 아니에요. 저한테 집중해서 뭐 하겠어요? 아이고 우리 마신분이 마신분이 하는 팬들을 만들려고 제가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사랑하게 해서 자생력을 기르는 게 핵심인 겁니다. 여러분 안에 올바른 신앙이 싹 트지 않으면 이 모든 것이 무슨 소용이냐 말이에요. 내가 내 밥그릇 챙겨서 영적 양식을 퍼먹지 못할 양이면 그 증거들이 오늘날에 우리의 자녀들 아닙니까? 어제 용봉 가서 막 그 뭐야 이 뭐 명부 이렇게 신자 교적 보니까 냉담자들이 수두룩 빽빽합니다. 전신만신. 예. 자석들 전부 다 냉담. 짜들아 꼽아보면 여 사실 이 교적 싹 다 정리해야 돼요. 몇 명 되지도 않아. 전신만신 막 성당 안 되는 아들이 그 안에 다 끼어 있어가지고 막 몇백 명 되는 것 같이 따져보면 몇 명 안 됩니다. 예. 우리를 따르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게 만들었어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면요, 그분이 우리에게 전해주시려는 모든 걸 사랑하게 돼요. 그죠? 그러면 딴 건 안 해도 미사를 나온단 말입니다. 딴 걸 안 해도 하느님의 뜻에 부합하는 행동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를 정돈한단 말이죠. 저는 오늘 울산 다녀왔습니다. 사제를 필요로 하는 사람이 있어서요. 또 그 직전에는 대전에서 한 분이 찾아왔더라고요. 오늘 은근히 바빴어요. 왜 오리가 그렇잖아요, 그죠? 겉으로는 이렇게 백조가 우아하게 호수를 거닐지만 막 발바닥을 막 요라고 있다 아닙니까? 예? 자기를 따르라고 제자들을 깨어내는 사람들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나한테 집중해 달라고. 아니에요. 우리가 희생되어서라도 그들이 예수님을 집중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기꺼이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암기하고 계시다가 주변을 잘 식별해서 그 이리떼들을 조심하십시오. 특징을 항상 얘기했죠. 항상 보면 누군가의 사이를 이간질하는 의심을 퍼뜨리는 그런 말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나야말로 뛰어난 사람, 나야말로 이 공동체에 없어서는 안 될 사람으로 자신을 드러내고 있는 이들이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 가운데는 일중독 걸린 사람도 있어요. 예. 내 아이 마 이 공동체 안 돌아간다 그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는 휴가도 안 가. 내가 휴가 가면 이 공동체 왜 될까 싶어가. 아니에요. 아무 상관없어요. 가도 잘 돌아갑니다. 가면 오히려 더 잘 돌아갈 때도 있어요. 그래서 전 다음 주에 그 피정 가잖아요. 아무 걱정 없이. 왜? 가면 이거 잘 돌아가요. 예. 네.
그렇게 바울 사도는 3년 동안 밤낮을 쉬지 않고 한 사람 한 사람을 눈물로 타이르면서 깨어있기를 종용했던 겁니다. 모쪼록 그런 바울 사도의 열렬한 마음을 조금이나마 이해해서 다른 건 오늘 다 잊어버리더라도 제가 설명했던 사나운 이리 때의 특징을 잘 기억하시고 그런 이들을 잘 분별해서 적절한 대응을 할 수 있는 내면을 갖추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니면 사로잡혀버려요. 천주교 신자들은 특히나 내면이 약해서 누군가가 강하게 나오면 그게 진짜인가 하고는 거기 덜컥 넘어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 신자들이 저런데 뭐 이상한 데 있잖아요. 뭐 성모상 피 흘리는데 뭐 이런 데 막 지발로 찾아가는 거예요. 네. 아멘. 찬미 예수님 겸손과 기도.